닭하고 먹니? 좋아요. 닭하고 먹니? 건박사님, 건박사님. 면식스러운 씨한테 약한 모습. 자, 그러면 정확히 다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닭하고 먹니? 먹기도 한다. 먹기도 한다. 예. 자, 또 한 가지. 색깔은 어때? 저기 여가 씨, 합의를 좀 무슨 영장이 되는 건데. 이영아 씨, 네. 아무리 노반장님의 총애를 갖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은 아니 아직 곤란하겠다. 아직 처음 나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 모르면 조용히 고기를 대야 돼.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조용히 나무라고 가르쳐주지 이게 뭐야. 아니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요. 후궁들끼리 싸우면 좋겠다. 시작한데. 자, 협의를 좀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한 가지 그러면 질문. 수염이 났어? 아. 수염이 났어. 오케이, 그거 좋다. 아, 그거 좋아. 자, 동시에 여쭤봐주세요. 근데 수염이 났어도 좀 약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염이 났어? 이래야 되는데. 수염이 났어? 제가 생각해놓고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수염이 났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보고만 친절하게 하라고. 그래. 아까 건박사님 하는 거 아니, 없었어? 이쪽에서 먹기도 하지. 먹기도 하지.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지금 노반장님 말씀대로 귀엽게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 아니, 귀엽게 하면 영아 씨가. 어, 그렇죠. 얘기해놓고 저는 당황스러운데요. 정민 씨, 예. 그 틀린 말은 아니네. 결정이야. 하나, 둘, 셋. 수염이 난다. 황현실 교수님. 밀대도 있어. 있긴 있는 거 있는데 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그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논하십시오. 삼하고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삼으로 가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수삼 그리고 새는 걸 채라고 하니까. 아니, 딴 의견이 있으면 이게 막 없어요. 이영화 씨. 뭐 노반장님께서 수삼이라고 하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오! 야! 이거 참! 야! 우리 영화 씨 또 일로 다음 주에 또 고정 들어오시겠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네, 정답. 수상. 하나, 둘, 셋. 수상. 너희 극복 은하 찬성 이자박사 공개하겠습니다. 열렬한 위대한 박사. 저희를 물리친 우양씨 그 이상의 효능 저희 극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비타민 B가 풍부한 오늘의 그라차차 위대한 밥상 수삼 벌써 지금 네. 시식을 하고 와, 계신데 네. 그냥 뭐 효능을 알고 드시니까 더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예, 밭에서 캐가지고요 말리거나 찌거나 가공하지 않은 생거 자체를 우리가 수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수삼을 또 생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껍질을 까서 한번 말린 것이 요게 백삼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년 내지 6년근의 수삼을 껍질을 까지 않은 채로 증기로 쪄서 말린 것을 우리가 홍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산삼은 산에서 자생하는 것이 산삼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보면 그 수삼은 비타민 요게 생삼이니까 비타민 C가 제일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이나 또 그 칼륨 그리고 철분과 같은 이런 무기질은 요 백삼이 또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증기로 쪄서 말린 이 홍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포닌이라고 인삼의 생리활성 성분이 증기로 찌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사포닌 성분은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비타민 B1, B2와 같은 성분도 홍삼에 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있네요. 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수삼을 보면요. 이렇게 네.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네. 좋은 수삼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첫 번째로는요. 우선 요것처럼 흠집이 나지 않고 골이 패어져 있지 않고 피부로 치면 매끈한 피부를 가진 삼이 좋은 삼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여기 잔뿌리가 떨어지지 않고 가능한 한 그대로 달려있는 것이 좋은 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머리 부분이에요. 삼의 요 머리 부분인데요. 요것을 우리가 뢰도라고 그러는데 요 머리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 온전하게 달려있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요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졌거나 아니면 요 모양이 굉장히 밉거나 그러면 파삼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효능을 갖고 있지도 않고 가격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하면 우리나라 인삼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요새 그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비교하는 방법은 요 그 머리 부분을 잘랐을 때 쉽게 잘라지는 것은 중국산이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가 좀 힘든 것은 국산이에요. 예,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힘없이 부러지는 게 중국산. 그렇죠. 약간 이렇게 예. 강도가 있는 거. 지금 뭐 안 부러지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거예요. 우리 네. 국산이에요. 근데 네. 이게 수삼의 뿌리가 많은 거를 네. 이걸 다 손질을 하는 방법이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이제 흙에서 이렇게 캐내면 이거 잔뿌리 떨어뜨리지 않고 씻기가 좀 불편한데요. 일단은 큰 보울이나 바가지에 이것을 충분하게 좀 담궈 놓으면 흙이 불어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솔로 살살살 씻으면 잘 씻어지고요. 그 다음에 참 이제 요새는 편리하게도 이것을 위생적으로 깨끗이 세척해서 상품으로 나와 있는 삼이 또 네. 많아요. 예, 그런 거 사시면 돼요. 고요. 어떤 거를 사시든 요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보관하는 동안 이 물기 수분 함량이 높게 되면 곰팡이가 피기 쉬워요. 그래서 물기를 잘 제거해서 곰팡이 안 피도록 하셔야 돼요. 인석이 다리는? 인석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왜 그러니? 더운데 뛰었더니 더위 먹었어요. 자, 여름철 더위극복이 최고인 수삼이야. 와! 상했잖아. 어? 이상하다. 왜 상했지? 도와줘요, 박상래! 안녕, 인석아. 햇볕에 잘 널었니? 예. 그러면 바람은 잘 통하게 했나? 예. 걱정 마, 걱정 마. 이 방법이 다 있다고 그럴 땐 살짝 데치거나 찜통에 쪄서 말리면 산화효소를 없애기 때문에 빨리 마르고 변질이 안 된단 말이지. 역시나 똑똑해. 성진이 요리는 100만불짜리 도상 요리. 수삼, 배추, 물을 붓고 중틀에서 살짝 되게 끓인 후 수삼철에 식혀 얼음 동동 띄워주면 올여름 더위 준비 끝. 영양 만점 시원한 수삼 냉차. 닭가슴살에 수삼, 깻잎, 치즈, 피망을 넣어 둘둘 말고 튀김옷을 입혀 싹하게 튀겨주면 아이들의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는 수삼 커트리. 인삼으로 만든 음료하고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요거보다 더 시원한 우리 심수봉 씨의 노래 한 소절 듣고 시작.